쌩아, 오늘 난이 드러시 됐습니다. 오케이, let's do it. 보통 세 군데 세개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세탁물을 넣어오는 포대기인데 철 포대기가 아니라 잔디 포대기. 잔디. 그냥 골프장에 쓰는. 이건 이게 잘안 열려가지고 밑에 제가 꼬매줬어요. 제가 가방 뭐지? 쇼 그로스리 가방 시장 가방 만드듯이 그래서 제가 꾸며줬어요. 사각형으로. 그랬더니 바닥이 이렇게 넓어졌어. 더 식탁물 담기가 쉬워졌어요. 여기는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2층 아파트 원래는 모텔이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고객이 있는 곳은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계단을 사용해야 돼요. 저는 뭐 계단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한 4개 계단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밑에 이거 카트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계단에 오르내리기가 좋아요. 그나마 뭘 가져갔냐면 뭐지? 색깔 선명하게 하는 거 그 두 개는 쓰네요. 세탁 세제인데 펌프에다 넣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표백자 플러스 어떻게 표백자 플러스 찜찜 다 빨리 넣었으니까 이제 채우는 세팅해. 여기는 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엄청 많죠? 세탁기 3개를 돌려야 돼. 일부러 50점. 됐고 시간을 잘 측정해야 돼요. 모든 짓을 할 게 아니라 창조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열립니다. 볼 때 이게 되냐고 혹시 쓸데없는 게 아니냐고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끝장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거든요. 명확한 자리 지붕이 전형적이죠. 푸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밖에다가 주차했는데 정말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기도하고 와요. 주차 공간을 위해서. 햇살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대표도시기 모텔인데 여기 이 건물도 오래 전에 모텔이었대요.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잘 지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 건물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보세요.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대편에 있는 모텔도 히스토리컬합니다. 저기 페퍼라고 하나요? 그림이 아주 옛날 사람들이 서울 다 보겠네요. 빨리 찾아주셔야겠습니다. 굉장히 폭이 좁은 아파트 복도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기 기울 때문에 지금 6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7월 얼마나 더울까. 뭐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게 더운 건 아니겠지만 빨리가 따끈따끈하네요. 다 정말 번질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데기에 살자루 같은 고데기에 마늘감을 담고 그런 알뜰함이 있어요. 그죠? 굳이 막 돈 주고 멋진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쓸 막 보기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막 많은 사람들이 지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물증이나 뭐냐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런 있잖아요. 겸멋든 문화 그것들이 사람들 하여금 진실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거 그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스펙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젊을 때 예쁘도 나이 들면 두그러지고 주름지고 그냥 평범한 삶 돼버립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좀 가진 게 좀 많다 또 나보다 좀 잘났다 나보다 형편이 낫다 이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은 내가 가진 행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없게 되고 기뻐할 수 없게 되고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 그래요. 뭔지 이 세상은 전부 다 외모, 껍데기, 가짜, 위선, 무슨 진실에 대해서 관심 없고 정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거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사회, 가짜가 판을 치는 사회. 제가 작년 때만 해도 공주같이 차려입고 다녔거든요. 교회 갈 때 직장이 없어갖고 쉬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외모를 그렇게 신경 썼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 많이 신경 쓰고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가 속에 비어있고 사회가 외모 중심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포장하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또 사회한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간이 모이는 장소니까. 교회 간다고 다 모두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며 살았냐는 거죠. 쓸데없이. 지금 제가 중년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뭐 이래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허드렛한 일이잖아요. 남을 돌봐주고 섬기는 일이야, 섬기는 일. 근데 이 하면서 나 뭐지? 대학 나와도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늦게 정말 힘들게 미국에서 애 둘을 끼고 혼자서 죽을 힘으로 컬리지를 나왔지만 그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란 말이에요. 아주 세상으로 보면은 스펙도 없고 좀 초라한 별볼일 없는 일 같아도. 근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손발이 되어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용기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땀 흘려서 내가 정직하게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누군가의 일이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힘을 준다.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한테 인정받고 대단하게 보이는 직장. 그런데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직장 가는 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단순 노동 일을 하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전에는 정말 스트레스 있는 직장 많이 있어서 봤거든요. 드라이하러 갑니다. 여기는 익스프레스웨이 고속도로라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동네에 호텔이 많고 또 마사지 룸이 많더라고요. 약간 음성적인 듯한 느낌. 오케이. 다들 준비가 됐군요. 이렇게 하고. 눈빛 수확이겠죠? 수고하고. 도미로써 하루 일상 중에 한 부분 세탁하는 거. 그리고 세탁기로 말아주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여기 저의 고객은 보통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가면 또 제가 청소하고 이러면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니까 창문을 열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창문은 열기 싫다. 왜냐면 열어놓으면 주변에 옆방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마약 냄새가 술술술 들어온대요. 그래서 창문도 함부로 못 열고 산답니다. 안타깝죠. 담배 냄새도 사실은 맡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바로 기침이 나는데 저는 옆에서 누가 담배 피면. 근데 마약 냄새는 더 저도 좀 많이 맡아본 것 같거든요. 미국 생활하면서. 꽂혔는데 이 포대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세탁기 3개를 돌렸으니까 이거를 쓰러지지 않도록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조종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때로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성기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좀 떨어질 때 근데 막 그게 선교사 일이고 막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보다는 이런 하찮은 일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좀 하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있고 방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두 섬기라고 저를 겸손케 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또 이 세상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근데 보니까, 평생을 보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밑바닥 삶을 살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고생고생하다가 또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영광의 목숨, 영광의 죽음을 버렸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들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려면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일단은 이 테스크 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 잘 몰랐을 때는 1W식으로 가득했을 때는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일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좋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있고 높은 신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불법으로 막 불의를 행하면서 돈 벌고 막 그런 사람들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단순 노동이라도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Here, don't forget it, okay? Thanks. I'll be back in a minute. Uh-huh. 오늘 일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일은 오후에도 일이 있지만 계단은 싫어. 그렇지만 지나가야 돼. 인생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핑크빛의 꽃들이 아름답게 단장 네, 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쪽으로 갑시다. 자, 지저분한 쓰기 기장으로 가지만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생길이에요. 인생은 고난이 가득해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자, 이제 여기 잠시 벗겨나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쪽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귀찮아질 쪽으로 자, 던져보겠습니다. 쓰레기 안녕! 자, 이게 아주 작은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뭐냐 너무나 웃겨요. 미니어처도 아니고 작은 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공원 같네요. 바로 주차장이고 이런 장소가 없는데 만드는 거야. 풋백도 있고 녹으면 집어가라고. 진짜 짧아요. 주차장 한 켠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 이게 답니다. 한국은 무궁화하고 더 비슷하잖아요. 이게 색깔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꽃 무덤들, 꽃들이 꽃이 떨어지면 꽃잎이 떨어지면 이렇게 색깔이 바르면서 또 여전히 아름다워요. 마치 무슨 동양화에 나오는 꽃 그림 같아요. 이런 색채. 자, 이제. 오늘 할 일, 오전에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색색까지 좀 색이 좀 다른 거 보니까 제일 고객이 살고 있는 빌딩은 뒤쪽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복도가 굉장히 좁죠. 다 1인 가구. 침대 방 하나, 그다음에 거실 하나, 부장실, 아주 작은 부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이 동네가 바닷가 근처라서. 이게 후문인데 주차를 뒤에다가 거리에도 주차해놨어요. 이걸 이 안에 있는 주민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름 여기 계시는 분들 뭐지? 키우는 사람도 좀 있고
작은 공간에도 앞에 정원들을 가꾸고 있답니다. 다들 보세요. 점심을 먹고 그다음 수업이란다. 그다음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두 군데 있네요. 제가 주로 보는데 2층에 있고 이거는 좀 더 작은 데인데 보통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오케이, 점심 시간이네요. 점심 먹고 가야죠. Lunch time with John. With a happy face. Be so